하셔야겠습니다. 자, 볼게요. 'The source of every new idea is the same.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은 같대요. 그죠?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은 같아요. There is a network of neurons in the brain and then the network shift. 그러니까 뇌 속에서 뉴런의 연결망이 존재한대요. 그죠? 뇌 속에서 뉴런의 연결망이 존재한대요. 그리고 그 연결망은 변한대요. 그 연결망은 변한대. 여기까지는 뭔 얘기 하려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죠? All of a sudden, 갑자기 전기가 흐른대. 뭔 계속이야, 그치? 전기가 흐른대요. In an unfamiliar pattern. 친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낯선 패턴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거야. 근데 그 전기가 흐르는 게 어떤, 아, 죄송해요. Unfamiliar pattern이라는 게 어떤 unfamiliar pattern이냐면, 어떤 전류의 떨림이네. 이 커런트가 염소로 쓸 땐 전류입니다. 전류의 떨림인데, across the circuit board of cells. across는 이제 뭐뭐를 가로질러서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은, 세포의 회로판, 세포의 회로판을 가로질러서 가로지르는 전류의 떨림이에요. 그게 뭐야? 언피밀리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묘사한 건데, 뭘 묘사한 거냐면은,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가 친숙하지 않은 패턴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세포의 회로판에서 회로판을 가로질러서 전류가 이렇게 떨면서 떨면서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패턴이네. 여기까지도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But sometimes a single network isn't enough. 그러나 때때로 하나의 연결망은 충분하지가 않대요. Sometimes, sometimes 때때로 A creative problem is so difficult that it requires people to connect their imagination together. The answer arrives only if we collaborate. 잘 보세요. 어디야? 때때로 창의적인 문제들은 너무나 어렵대.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하는 거야? 창의적인 문제들이 요구하는데 사람들이 to connect 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야. 뭐를? 뭘 connect 하도록 요구해? 그들의 상상력을 같이 연결하도록 요구를 한다는 거야. 지금 여기 앞부분은 도입부라서 그냥 다 개소리 하는 거야. 개소리 하는 건데 어떤 개소리 하는 건지 내가 이따가 연결해서 붙여서 알려줄 거고, 일단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이 부분이 주제문이라는 거야. 봐봐. 함께 상상력을 연결시키도록 요구한대. 그러고 나서 only if we cooperate, 오직 우리가 협력할 때만 정답이 도착한대. 그럼 어쩌라는 건데? 협력하라는 거야. 그게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That's 주어, 동사, 주어, 여기는 부사적이죠.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the answer arrives only if we collaborate. That's because the group is not just a collection of individual talents. 그것은 뭐이기 때문이냐면 그룹이 not just a collection, 개별적인 재능의 총합이 아니기 때문이래. 개별적인 재능의 총합이 아니래.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팀플 해봤어? 팀플? 과제하는데 팀플 같은 거 해봤어? 학교에서? 슈퍼지지. 안 한 스킬도 있어서, 그지? 근데,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을 때는, 얘네들이 각각 뭔가 혼자서 일을 해결할 때보다 더 잘 돼. 그지? 시너지가 생겨서. 그거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의 능력이
각각 있는데 그 각각 팔 수 있는 양이 3이면은 얘네가 합쳐졌을 때는 5, 6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스타를 오히려 it is a chance 그것은 기회인데 for this time 의미상의 주어지 그러한 재능들이 to exceed themselves 스스로를 넘어서는 기회래요. 그지? 스스로를 넘어서는 기회래. 얘가 진수어입니다. To produce something greater than anyone thought possible 뭐하기 위해서? 무언가 더 훌륭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훌륭한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그러한 재능들이 그들 스스로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래요. 뭐가? 그룹으로 일할 때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when the right people come together and when they collaborate in the right way what happened can often feel like magic. 적당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지? 그리고 그들이 협력했을 때, 어디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협력을 했을 때, 그지? 협력했을 때, 무엇이 발생할지는, 발생하는 것은, 느껴질 수 있는데, 뭐처럼 느껴질 수 있대? 마술처럼 느껴질 수 있대.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주제문이라고 한 이 부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뭐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 어떠냐고? 개별적으로 일할 때보다 팀플레이할 때 더 이득이라고.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주제문이라는 거지. 어디 갔어? 마우스. It's not that it. 그러나 그것은 마술이 아니래요. 마술이 아닌 뭔데? There is a reason why 이러이러한 이유가 존재한대. 이러이러한 이유가 존재한대. 그럼 어떤 이유가 들어가는데? 내가 빈칸은 뭐 물어보는 빈칸이라고 했어? 빈칸은 결국 뭐 물어보는 거야? 주제 물어보는 거지? 봐봐. Some groups are more than the sum of their parts. 그들의 부분의 합보다 그룹이 더 모호하다. 그룹이 더 모호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부분을 합쳐봤자 그룹이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아웃풋이 더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형 빈칸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포인트가 뭐냐? 일단 만약에 여기서 주제 제목 주장 요지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기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뭐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뭐지? 그룹이 들어가야 돼. 반드시 그룹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뭐? collaborate가 들어가야 돼. 그치? collaborate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제 제목, 주장 요지, 문제, 그룹이랑 collaborate가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떤 포인트를 좀 보면은, 얘는 별로 설명할 게 없는데, 일단 여기를 아예 외우세요. 여기 자체를 아예 외우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가 주제문이면서 서술형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소대꾼을 썼습니다. 소대꾼을 썼어요. 그죠? 그래서 어법 문제는 어떻게 하는 점을 봐냐? 지금 여기가 동사고, 그지? 얘는 이거 보호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그냥 비동사 뒤에 보호 나오는 건 여기다 혀면서 써야 되는 건 누구나 봐. 근데 지금 소랑 대 사이에 보호가 껴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difficulty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맞나? 그냥 넘어간다고. 그래서 여기 반드시 형용사 보고 써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얘가 difficulty가 오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얘는 진짜 오형 가치가 있는 문장인 게 뭐냐면 얘가 오형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적어 받고 목적 보호로 지금 투부정사 받았지? 이런 식으로 동사 오형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좀 지우겠습니다. 복잡해서 또 시험 포인트는 잘 보세요. 여기를 삽입 문제로 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어디겠어요? 여기지 당연히. 당연히 여기도 삽입 문제로 낼 수 있는 거야. 여기를 삽입 문제로 내는 근거는 얘야.
여기를 사기 문제로 내는 근거는 얘야. 그죠?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렇대. 이렇대. 그럼 이런지 왜 이런지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얘를 그대로 두고 얘를 빈칸으로 풀면은 얘가 왜 가능하냐면은, 그룹이 개별적 능력의 총합이 아니기 때문이래. 오히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그룹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와야지. 그룹으로 일했을 때, 얻는 이점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점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이, 순서 3인 문제에 소스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어려운데, 잘 보세요. 지금 얘가 관계대명사처럼 쓰였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유사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처럼 행동을 하니까. 선생님, 그 근거는요? 여기 좀 목적 없어. 그들이, 누구라도 생각하는데, 무언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누구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죠? 그럼 보세요. 지금 얘가 주어고, 얘가 지금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목적보호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목적보호가 될 수 있는 동사는 마찬가지로, 명사랑 형용사뿐입니다. 그래서 possibly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안 돼. possibly 이렇게 부사가 오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themselves는 지금 얘네를 뜻하는 거지. 그치?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얘네들 자신한테 이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them을 쓰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what은 이 what점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 물론 이 전체는 주어로 쓰였지만 이 전체 주어 안에서 이 what 자체가 주어로 쓰였지. 그럼 지금 여기 주어가 없네. 얘 what이 없어지면.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that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됐죠? 여기다 that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볼게요. 핵심 뭐야? 그룹이 부분모자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그룹하고 내가 하나 단어도 뭐 들어가야 된다 했어? 콜라보레이트 들어가야 된다 했어. 콜라보레이트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문,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주제문은 암기하세요. 어차피 여러분 이거 암기하시겠지만 우선순위를 알려드리는 거야. 일단 이 지문을 외울 때는 여기 부분을 먼저 외우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볼게요. 아, 이거 읽었는데 이해 간 사람. 이거 이해 가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학교생님 또 개소리 할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믿음이 없어요. 그때 채훈이가 질문한 것 때문에. 분명히 이거 가지고 개소리를 할 텐데, 이건 좀 천천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경이 있어야지 더 이해가 잘 가기 때문에. 자, 보세요. How do one-way mirrors work? 얘가 동사죠? 어떻게? 이건 조종사고 한 방향 그 미러가 작동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얘는 동격이죠? 그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미러를 받은 게 원스입니다. 그래서 원스면 안 돼. 원스야. 미러를 받은 거야. 근데 어떤 미러야? 시도실에서 사용되는 미러야. 됐어? 동격으로 설명한 거야. 그럼 여기 유생 쓰면 안 되겠지? PP형으로 써줘야 돼요. 사용되는 거니까. 그지? 한방향 거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A one-way mirror seems to be a mirror when seen from one side, but as a window when seen from the opposite side. 잘 보세요. 여러분, 영화 본 적 있죠? 영화 본 적 있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게 거울이고, 거울 안에 뭐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불량 경찰들이 얘가 제대로 치료하고 있는 대답 안 하면 어떻게 스트로 패잖아. 그죠?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밖에서 보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밖에 여기 형사들이 있지?
하나님이. 근데 여기 안에서는 여기가 안 보여. 그게 원문이 미러요. 일단 이건 뭔지 알았지? 근데 잘 보세요. 원문이 미러는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거울처럼 보인대. 언제? 한쪽 면으로부터 보여질 때는 거울인 것처럼 보인대. 지금 여기는 뭐가 생략됐냐 하면 it is가 생략된 거예요. It is seen from one side인데 지금 주어가 같으니까 지우고 얘를 being으로 바꾼 다음 생략한 거야. 그래서 여기 seeing ing 때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분사 부분이야. 한쪽 면으로부터 보여질 때는 거울이래. 그러나 as a window, 윈도우처럼 보인다는 거지. 언제? 반대편 면에서 보여질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생략된 거예요. 반대편 면에서 보여질 때는 창문처럼 보인다는 거지. 보세요. Thus, the window is disguised가 되는 거겠지. 윈도우가 무슨 창문이 뭐 변장시키냐? 창문을 누굴 변장시킬 건데? 창문이 변장되는 거야. 뭐로써? 거울로써. 뭐 하기 위해서? allow 하기 위해, 허락하기 위해서. secret surveillance. 비밀스러운 감시를 허락하기 위해서 변장이 되어진 거야. 뭐로? 거울로. 거울로 변장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다 뭔지 알죠? 풀어봤을 거 아니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돼. 원리를 설명하는 거라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거울의 원리가 뭐야? 거울의 원리? 보이니? 거울의 원리는 뭐야? 거울에 내 모습 왜 비쳐? 빛을 받는다. 반사시켜서 그런 거야. 아무리 대로 안 가지? 거울의 원리는 빛을 반사시키는 거야. 근데 창문도 똑같은 유리고 거울도 유리야. 그치? 근데 창문을 통해서는 밖이 보이는데 거울을 통해서는 밖이 안 보여. 그 왜 그러냐 하면 거울은 빛이 들어오잖아? 그럼 전부 반사시켜. 그래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봐봐. 지금 너네가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야? 빛이 날쏴. 그럼 내 몸에서 빛이 반사되지. 그래서 내 형체를 볼 수 있는 거야. 너네가. 그러면 나 못 보잖아. 안 보이나? 빛이 반사 안 되니까 그런 거야. 빛이 나한테 쏘이고 그 다음 네 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반사된 빛이. 내 몸에서 반사된 빛이 네 눈에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물리적으로 왜 불가능하냐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여기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거야. 여기서 이미 그런 얘기를 했지. 한쪽 면에서 보면은 창문인데 반대쪽 면에서 보면 거울이래. 이게 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냐면 잡아. 한쪽 면에서 보면 거울이야. 그럼 한쪽 면에서는 다 반사하는 거네. 근데 반대쪽 면에서 보면은 이게 보여. 그럼 그건 빛을 추가시킨 거야. 내가 밖에 보이는 건 유리를 통해서 밖에 보이는 거는 빛이 추가돼서 거의 이렇게 보이는 거야. 빛이 이렇게 오잖아. 만약에 내가 반사 안 시키고 추가가 되잖아? 그럼 여기 뒤에가 보여요.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거 왜 물리적이라고 얘기한 거야? 어떻게 한 물질이 한쪽은 다 반사시키고 반대쪽은 한쪽 면이 어떻게 다 반사시키면서 다 추가도 시키겠어? 그런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거야.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창문을 유리로 도금을 해. 유리가 아니라 은으로 도금을 해. 창문을 은으로 도금하면은 빛이 잘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 분명 개소리 할 거야.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얘를 은으로 도금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봐봐. 유리면 다 추가만 되잖아. 그리고 밖에 보이는 거잖아. 그냥 창문이면. 근데 은으로 도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이렇게 들어와. 만약에 직선으로 들어오면 그냥 튀겨서 나가는 거 알지?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안에 은으로 도금하면은 절반은 튀겨서 나가고 절반은 들어가. 절반은 튀겨서 나가고 절반은 들어간다고. 왜냐하면 얘가 100% 은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100% 반사만 시켜. 이해했는데. 얘가 만약에 100% 은이면 100% 추가, 반사만 시켜. 근데 얘가 유리가 섞여있기 때문에 반은 추가를 시키고 반은 반사를 시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그럼 과연 한쪽에서만 보이고 한쪽에서 안 보일까? 아니야. 무조건 양쪽에서 다 보여. 근데 시도실 분위기가 어때? 그렇지. 깜깜하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빛은 이쪽으로 추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쪽에 있는 빛은 이쪽으로 반사도 되지만 추가도 돼. 그러니까 여기가 보이는 거야. 근데 이쪽에서는 어두우니까 빛이 아예 존재하는 자체가 않잖아. 시크릿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빛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절반이 반사될 때 나머지 들어가는 빛이 거의 안 보여.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을 못 보는 거야. 알겠어? 이해됐지?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알겠지? 물리적으로는 만약에 한쪽에서 보이고 한쪽에서 안 보이냐면은 한 면에서 내가 원할 때는 빛을 다 추가시키고 내가 원할 때는 빛을 반사시키고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한 거야. 근데 원리는 뭐였어? 절반만 추가시키고 절반만 반사시켜서 반대편에는 빛을 없애는 상태에서 한쪽만 보이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절반만 추가시키는 유리도 존재하고 반대편은 어두컴컴하게 해야 돼. 만약에 반대편을 어두컴컴하게 안 하면은 똑같이 추가돼서 서로 보여. 어떻게 보이냐? 내 모습이 보이면서도 안에 보이는 거야. 내 모습이 보이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유리 보면 희미하게 내 모습 비치잖아. 그거는 반사율보다 추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밖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반대로 반사된 내 모습은 덜 보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를 창문으로 쓴다. 그러면은 내 모습도 절반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내 모습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 밖에는 아까 볼 때보다 덜 선명하게 보이겠지? 반반씩 보이는 거야. 그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네. 몇 번이야? 이거였죠? There is no such thing as one main mirror. 물리적으로는 그런 게 없어. 근데 이제 원리를 설명한 거죠. 그러고 나서 즉 the amount of light reflected from one side is the same as that reflected from the other. 여기 문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빛의 양은 근데 어떤 빛의 양이야? 한쪽 면으로부터 반사된 빛인 거지? 한쪽 면으로부터 MPP 중요해. 한쪽 면으로부터 반사된 빛의 양은 같대. 뭐만큼 같은 거야? 반대편으로부터 반사된 얘가 뭘 받은 거야? The amount of light를 받은 거야. 그래서 단수야. 여기 이거 들어가면 안 돼. 됐어? 반대편에서 반사된 빛의 양이랑 같은 거야. 됐어? The light transmitted in one direction 한쪽 방향에서 전송된 빛은 여기서 이제 전송이라면 좀 어색하니까 추가된 이렇게 한쪽 면에서 추가된 빛은 is the same as 뭐만큼 같아? transmitted in the opposite direction 반대편 면에서 추가된 빛만큼 같대. 됐어? 얘는 뭘 받은 거야? 또 라인을 받은 거니까 얘도 도주로 쓰면 안 돼. 단수니까. 단수 받은 거니까. How then does a one-way mirror work? 어떻게 한 방향 거울이 작동할까? 그러면 어떻게 한 방향 거울이 작동할까? 그쵸?
초대죠? 미러예요. 못합니다. The mirror isn't properly reflecting. 첫째로 거울은 완전히 반사시키지 않는데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It transmits half the light and reflects the other half. 자, 보세요. 거울은 투과시키는데 절반의 빛을 투과시킨대. 그리고 반사시킨대. 그 나머지 절반은. 야! 이거 중요해요. 빛의 양이 100%라고 치자. 빛의 양이 100%야. 근데 절반은 투과를 시킨대. 절반은. 그럼 나머지는? 절반 투과시켰지. 그럼 나머지 50%는 남았지. 49%야? 아니죠. 나머지 싹 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더를 쓴 거야. 나머지 전부. 절반의 빛은 투과시키고 나머지 전부의 절반은 반사를 시킨대. 여기 병렬구조. 그 병렬구조. 제가 이거 지금 천천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떡하지? 같이 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병렬구조 체크하세요. The second requirement has to do with. How to do it은 뭐뭐와 관계가 있다. 이거지. 빛과 관련이 있대. 나머지 것, 두 번째 요구사항은 빛이랑 관계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 별표. 여기 암기. 여기 암기. 여기 암기하세요. It is essential that observation은 잘못됐죠? 어디 붙여야 돼? 어디 붙여야 돼? Observation은 이건 remain이고 어디 붙여야 돼? 야, 어디 붙여야 돼? 네, 좀 어려운 문법이긴 해요. 고1한테 이건 좀 어려운 문법이긴 합니다. 어디 붙여야 돼? Remain. 그렇지. 왜? 판단. 슈드. 판단은 틀렸는데 네가 뭘 아는지 아는 것 같아. 주장, 제안, 명령, 요구, 동사, 다음에 대절. 근데 그건 동사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마찬가지야. 외우세요. 이거 용자 포인트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무조건 멈칫할 거야, 될까? 그러면서 주장, 제안, 명령, 요구, 동사 뒤에 대절이 나오면은 주어가 나오고 여기 should가 있는데 얘가 생략이 가능해서 여기 뭐가 와?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근데 얘가 이가 동사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it is 형용사. 이 형용사가 주장, 제한, 명령, 요구일 때도 마찬가지야. 이럴 때도. 이럴 때도 마찬가지다. 근데 여기 지금 essential. 필수적이래. 그치? 주장, 제한, 명령, 요구. 필수적인. 뭐가 필수적이야? 관찰방이 어두운 상태로 남아있어야 된다. S가 빠져야 되겠지? 요구. 그치? 어두운 상태로 남아있어야만 돼. 왜냐하면, if the lamp were turned on, 만약에 램프가 켜져 있으면 some of that light 그 빛의 일부는 would pass through 통과해서 갈 거래. 어디로? 어디로 통과해서 갈 거래? into the interrogation room as well. 마찬가지로 취조실로 빛이 들어갈 거니까. 그치? 그렇죠? 그래서 꺼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쪽 반대편에도 빛이 켜, 불빛이 있으면은 그 빛이 반사, 사람 보면 반사돼서 튀어나갈 거 아니야. 저쪽 반대편으로. 그렇게 되면은 저쪽에서도 날 보고 나도 저쪽 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둡게 유지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주제문이 어디냐? 얘는 사실 주제문이라기보다는 그 원리를 물어봤잖아. 그래서 중요한 문장을 꼽으라고 하면은 그 원리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되겠지? 어떻게 작용해요? 이렇게 작용해요. 첫 번째로 유리가 완전히 반사시키면 안 된대. 여기 reflected 되면 안 돼요. 유리가 반사되는 게 아니야. 유리가 반사를 시키는 거야.
그지? 그래서 헷갈릴만 합니다. 사물이니까 깊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유리가 반사시키는 거야. 그지? 그리고 아까 병렬 구조 얘기했고, 또 얘기하는 게 있나? 아! 그쵸. 잘 보세요. 지금 얘가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월을 썼어. 그 말은 즉슨 얘 가정법이라는 거야.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법 중에서 무슨 가정법 쓴 거야? 가정법 과거 쓴 거야. 그래서 만약에 램프가 켜져 있으면 그 빛 중에 일부는 통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 아래, 시도시 아래 불도 안 켜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빛이 투과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소재는 원웨이 미러고, 원웨이 미러의 작동 원리 다 핵심인 거지. 원웨이 미러의 작동 원리, 그리고 작동 원리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부분 알겠죠? 하나는 절반과 빛을 투과시키고, 두 번째는 반대편을 어둡게 해놔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과연 이걸 뭐라고 기대돼? 과연 학교 선생님이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지문해설 할 때 개소리를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알아? 문과라서 그래. 문과라서 그 노력도 안 하잖아. 문과면은 나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혹시 몰라서 검색도 해봤어.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검색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 여기 옆에 써있어도 안 있는 분들이 있네요. 뭘 뭐라고 해서 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관찰실이 깜깜하다는 거 아니에요? 응? 관찰실이 깜깜하다는 거 아니에요? 관찰실이 깜깜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그거 아니냐고. 관찰실이 깜깜한 거 아니에요? 취조실이 아니라? 취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취조실 말고 관찰실이 깜깜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취조실이야.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데는 밝아야 되고 서로 앉아있는 데는 어두워야 된다. 그게 취조실이야. 서로 어두워. 시도하고 있잖아,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시도하고 있는데 말고 딴 데서 보고 있는 데는 없다는 거 아니야? 응. 영화를 안 봐서 그래. 응. 영화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진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가? 관찰실이 어두운 상태를 유지되는 건 필수적이고. 너가 말했잖아, 인간이.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원래. 화는 데서 어두운 데서 안 보이잖아요. 어두운 데서 화는 데 보이는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깜깜한 데서 어두운 아니 화는 데. 아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그죠? 우리가 보고 우리가 관찰을 하는 그 거기는 어두운 상태에서 보고 있잖아, 그지? 제가 그 영화 장면 찾았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은 우리 모습이 그쪽에서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취조하는 거기서는 그 등이 있지? 그럼 걔는 빛이 안 돼. 반대로 얘기했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지? 잘못 봤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영화에서 보면 여기가 어두워요. 그지? 왜? 얘네 모습이 여기 투과되면 안 되니까. 그지? 근데 여기는 이제 등이 있지? 맞나? 이래가지고 얘네 모습이 반사돼서 이쪽으로 추가가 되는 거야. 그쵸?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When emotions are highly charged. 내가 뭐 얘기하려다 그걸 실수했냐면은 둘 다 어느 정도는 깜깜해야 돼. 근데 왜 그런지도 알 것 같지? 서로, 그러니까 아무리 한쪽은 빛이 없고 한쪽은 빛이 많은 상태더라도 기본적으로 덜 투과시켜야지 이 안 보이게 하는 목적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그 봐야 되는 부분도 막 환하게 해놓진 않아. 봐야 되는 부분도 막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볼 수 있는 빛만 유지하고 있는 거지 환하게는 안 해요. 환하게 하면 아마 아예 안 보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빛이 너무 이 그거니까 초반이니까 이거 볼게요. When emotions are highly charged, it makes good sense to delay conversation about conflict until attention, mental focus, and
그 will have returned. 이거는 좀 뭐야? 이게 우리 읽는 질문 맞아요? 나 왜 주역 거랑 헷갈리지? 이거 우리 읽는 질문 아 맞죠? 죄송합니다. 우리 읽는 질문 맞죠? 감정이 매우 충전되었을 때 무슨 말이야? 감정이 매우 충전되었을 때 무슨 말이야? 감정이 차올랐을 때, 그렇지? 감정이 차올랐을 때 it makes good sense. 이치에 맞대. 이 표현 외우세요. 이치에 맞대. 뭐가 이치에 맞는 거야? 가두어져? 그럼 얘가 진주하겠네. 뭐 하는 게 이치에 맞아? Delay conversation about conflict until 뭐 할 때까지 그 논쟁에 대한 충돌에 대한 대화를 지연시키는 것이 이치다. 뭐 할 때까지 관심이나 어떤 정신적인 초점이나 좋은 의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대화를 뒤로 미루는 게 나아요. 여러분도 그 엄마랑 싸울 때 그 경험해 본 적 있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야 언니 렉스캉이 좋댄다 렉스캉 다녀라 어 싫어 나는 저기 이 형식 다닐래 그 엄마랑 이제 처음에는 아무 이유 없이 싸워 그러다가 그 상태에서 계속 말만 이어가봤자 어차피 서로 듣기 싫은 얘기만 하잖아 근데 이제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엄마 렉스캉은 이게 좋고 이 형식은 이게 좋은데 렉스캉 단점은 이거고 이 형식 단점은 이건데 렉스캉 단점은 내가 단점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이 형식 단점은 나한테 너무 크게 다가와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엄마가 그렇구나 그냥 이 형식 다녀 이렇게 얘기하겠지 계속 하지 말고 엄마가 항상 이겨야 되니까 그죠? 뭐야? 'Once everyone is calm and enjoying themselves again' 한 번 'once'는 한 번 넘어가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한 번 모든 이가 차분해지고 다시 그들 스스로를 누릴 수 있게 되면 대화가 가능해지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러한 대화는 종종 잊혀지고 혹은 미루어진대 무기한으로 이러한 대화들이 잊혀지거나 미루어진대 무기한으로 봐봐 예를 들어서 싸웠어 근데 이제 차분해졌어 차분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야 밥이나 먹자 피시방이나 가자 피시방 가서 뭐 게임해 밥 먹고 피시방 가서 뭐 게임해 그러면은 이 컴플리트가 해결된 상태에서 그냥 기분만 좋아진 거야? 아니면 컴플리트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기분만 좋아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컴플리트가 해결 안 됐는데 그냥 기분만 좋아진 상태잖아 그럼 그 상태에서는 컴플리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을까? 싫을까? 싫어 싫어 부태여 부태여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야 미뤄진다고 이미 기분 좋은데 뭐하러 그 안 좋은 얘기 꺼내가지고 아니면 이거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No one wants to talk about conflict and risk spoiling the good time. 어떤 누구도 no 플러스 주어 동사 나오면 내가 그때 얘기했죠. 어떤 주어도 동사하지 않는다. 어떤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to talk 말하는 것을 무엇에 관해서 conflict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뭐에 관해서 말하는 걸 원치 않아? risk에 관해서 말하는 걸 원치 않아. 근데 어떤 리스크야? 좋은 시간을 망쳐버리는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적도 있습니다. 내가 여자친구가 짝나가지고 아 오늘은 헤어져야지 이렇게 말하려고 갔는데 놀다 보니까 아니 재밌는 거야. 놀다 보니까 재밌는 거야. 이미 마음 먹었는데 여자친구 오늘 헤어져야지. 놀다 보니까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날 얘기 못했어요. 아, 왜냐면 재밌게 놀았는데 거기서 꺼져 이러면 충격받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아, 잘 보세요
여기를 벡터로 얘기합시다. 벡터로. 여기를 예로 잡으면은 얘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얘기해주세요. 얘를 이거로 잡으면 얘는 이겁니까, 이겁니까? 잘 봐.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대화를 미루는 게 좋대. 대화를 미루는 게 좋다고 얘기했어, 처음에. 그래놓고 차분해지면은 다시 끊고 싶지 않대. 대화를 미루래. 근데 차분해지고 나면은 다시 얘기하고 싶지가 않대. 그럼 순덕이야, 저기야. 독점이 돼야 되겠지, 당연히. 왜? 대화를 미루래. 차분해지면은 말하고 싶지가 않대. 대화를 미루고 나서 여기 생략된 말인 거야. 차분해지고 나면 얘기하라는 거잖아. 근데 차분해지고 나면 얘기를 안 한대. 그럼 당연히 여기 역점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하우에프가 돼야 돼요. 여기 이게 원태인 때문에 그래. 그때까지만 미루라는 거잖아. 내가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만 미루라 그랬는데 얘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이제. 근데 그렇게 미루면 얘기하고 싶지 않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역점이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The issues often don't get addressed at all and they usually resurface. Resurface later in a new and often intensified conflict. 그 문제는 Don't get addressed. 다루어지지 않을 거래. 전혀. 그리고 그들은 일반적으로 surface는 표면이지. 근데 재표면이래. 무슨 말이야? 재부상한다는 거야.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In a new and 새롭고 심지어 강화된 충돌이 충돌해서 재발생할 거래. 재부상할 거래. Resurface 할 거래. 그건 뭐야? 차분해지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하고 밀었다가 골만 터진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같은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예.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 차분해지면 얘기하고 싶지 않을걸? 그 결과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다가와. 그러면은 정확하게 원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점이 아니에요. 순덕이에요. 그래서 저기 as a consequence 원인 결과잖아. as a consequence 그죠? 그래서 여기 as a consequence가 들어가야 되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you do choose to put off discussion of a conflict Remember to take it up later, while a time of easy and safe connection when it can be most productive. 만약에 정말로 강조해주죠. 정말로 선택한다면 어떤 컨플릭트에 관한 논쟁을 미루기로 선택했다면 기억하래. 뭘 기억하래? To take it up later. 나중에 그거 다시 처리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지. While a time of easy is an sweet connection.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죠. 이게. During이죠? During a time of easy and sweet connection. 편안하고, sweet한 그 연결의 시간 동안에, 그것을 다시 한번 다룰 거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가 되었을 때. When it can be most productive. 그것이 가장 생산적일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지. 명령문까지 나왔는데. 내가 그때 얘기했지? 명령문은 주제표현, 주제문 강조 표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죠. 명령문은 주제문 강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필자의 목적은 설득인데 명령문은 설득이 아닙니다. 명령문은 명령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를 왜 중요하니까 강요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만약에 정말로 대화하는 걸 미룰 생각이라면은 나중에 편안한 감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꼭 처리하고 넘어가라고. 그래서 아빠랑 사이 좋아요? 형이 그럴 것 같아.
진짜로. 아빠가 너 엄청 좋아하지? 좋아하시지? 짝사랑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 여기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건 미래의 일인데 현재 완료를 썼어.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것처럼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will have return 이렇게 쓰면 안 돼. will have return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거 깜짝 잘못하면 오케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어야지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5형식 구조 아니에요. 가주어 진주어예요. 그래서 to delay 아주 잘 쓴 거예요. 해석을 안 하고 모양으로 푸는 새끼들이 틀리는 문제죠. 그 다음에 everyone은 단수치급 합니다. everyone은 단수치급 해요. 뜻이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단수치급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are forgotten 쓰면 되지. are put are forgotten are put. 세 개 모양이 똑같아요. 그리고 과거 분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뤄진 거야. 수동태로 쓰인 거야. 미뤄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형용사 오면 걔 안 돼. 안 되지. 예수식 한 건데. 동사수식 한 건데. 그지?